자, 이게 지금 생홍어를 반건조시킨 거. 보일링 홍어. 엔씨푸드. 예. 아, 새우. 홍어 날개. 아. 오야.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요, 테라에서 새로 나온 테라 라이트입니다. 이 라이트라는 이름답게 칼로리는 3분의 1로 내렸고요, 제로 슈거입니다. 심지어 야, 정말 이거는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테라 라이트. 병 디자인이 또 이뻐요. 요게 좀 제품 특징인 라이트를 표현하는 이 투명 병하고 코발트 블루 컬러의 그 라벨 디자인이, 야, 마시기 전부터 벌써 이 시원청량함이 눈으로 먼저 전달되는 것 같아요. 병 디자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이 테라가 또 리얼 탄산의 시그니처 패턴하고 방패형 라벨, 요런 게 테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담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 아름다운 테라, 여기에 또 안주도 기가 막히게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이름하여 보일링 시푸드라는 요리를 보고 좀 참고한 보일링 홍어. 한번 안주 대령해서 바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생홍어를 반건조 시킨 거, 이걸 지금 해동을 했습니다. 요거 한 마리 통으로는 이제 다 저기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찜기에 좀 찜을 하는 날개 요쪽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완성된 요리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일링 홍어 앤 시푸드. 예. 야, 이쁘네. 테라 동따개. 오. 와, 단서 올라온 거. 자,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되게 탄산 소리 아주 그냥 죽여주네. 아우, 첫잔! 쏴서. 야, 어우! 야, 이게 라이트라서 그런지 이게 넘어가는 게 좀 더 부드럽게 확 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오, 자. 홍어 날개. 아우. 오야. 야, 이거 삭힌 홍어로 했었으면 더 재밌었겠는데? 와, 기가 막혀요 진짜. 버터 향 딱 은은하게 나는 게. 이번에는 사라지지 말고. 와, 진짜 탄산도 진짜 기가 막히고, 제로 슈거인데 또 이런 또 깊은 맛이 나는 게, 아우, 이것도 신기하네. 새우. 야, 이거 계속 들어가겠는데? 이 마실 때 부담이 없어요. 야, 사자. 아, 넘어갈 때 확실히 부담 덜해요, 진짜. 넘김이 훨씬 수월해요.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, 확실히. 어. 냥. 야, 이거 칼바 소세지인데 이거 또 무조건 맥주랑 먹어야지. 아.
보이는 그래 박씨 감자. 아 근데 아쉽게 살짝 좀 으깨졌어요. 아 쏴서. 아 감자 하나 더. 자 쏴서. 이 조리는 처음 좀 시도해보는 거라 홍어를 안 삭힌 홍어를 넣어봤는데 야 생각보다 그래도 맛있는 생선찜 느낌이 나면서 이것도 괜찮네. 나중에 진짜 이거 저 삭힌 홍어를 한번 진짜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. 이야 탄산 올라가는 게 진짜 아름답다 그림이. 어우 좀 더 채워서 에잇 쏴서. 야 옥수수 가리비 쏴서. 여기 레몬이 양념 잘 밴 이 레몬도 한번 싹 집어 한번 한번 먹어볼까요? 아이 쏴서. 오. 야. 익힌 그 유자차 밑에 남은 그 유자살 씹는 것처럼 양념이랑 만나니까 신맛은 약간 조금 밖으로 빠진 것 같고. 야, 이것도 또 괜찮네. 어우. 어? 야, 사...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우, 쏴서. 아,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아, 이 감자 요거 있잖아요. 보일링 시푸드는 요런 감성. 싹, 감자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.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한 17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보통은 맥주를 좀 이 정도로 먹고 안주도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먹으면 원래 배가 좀 부른 느낌이 좀 나요. 근데 확실히 이게 칼로리가 좀 낮아서 그런지 배가 찬 게 좀 덜해요. 배가 좀 덜 부른 느낌이 나요. 야 신기하네 이거. 소세지를 한 입 더 해봐야겠다. 홍어살. 이 보일링 시푸드 기반의 이 음식은 진짜 이 버터 향이 미쳤다. 뭐 많이들인지 아시고 이게 좀 유명해졌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좀 드셔보신 분들 많을 텐데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. 안주로 이게 미국 음식 기반이지만은 해물찜 종류가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또 잘 맞을 만한 그런 음식이에요. 한번 꼭 드셔보시길 뭐 추천합니다. 그리고 더불어 술은 무조건 테라 라이트. 탄산이 다 꺼지기 전에. 가리비. 쏴서. 아우.
야. 야, 이게 확실히 부담이 없으니까 쭉쭉 들어가요. 쏴서. 아, 이제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잘 즐겨봤습니다. 아무래도 좀 라이트라는 거에 걸맞게 칼로리가 낮고 제로슈가다 보니까 약간 좀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? 이런 좀 우려를 했는데 전혀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이 테라의 리얼 탄산 공법 청량하고 이 시원한 이 탄산 느낌이 이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주면서 진짜 감동했습니다. 정말 최고였습니다. 자 여러분 테라라이트 테라에서 나온 신제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여러분 테라라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